자, 안녕하세요. 부릅니다. 네, 오늘 보실 영상은 우선 다리가 많은 친구들이에요. 우선 앞에 보이시는 건요, 플랜 밀리페드라에서 네, 노래기과 합니다. 네,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밀리페드랑 좀 다른 모양이죠. 이 친구들은 갑옷을 입은 듯한 모양이고요. 다리가 그 밀리페드보다 더 적습니다. 더 적고 좀 진화했다고 해야 되나? 네, 좀 다른 생김새죠. 이 친구들은 몸에서 이렇게 액체 같은 거 뿜지 않고 핸들링이 네, 매우 간편하게 가능한 친구들입니다. 네, 먹이는 상추, 애호박, 그리고 배추 같은 거고요. 똑같이 죽은 곤충도 먹기도 합니다. 네, 가끔 마른 멸치 같은 거 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. 네, 우선 이 친구들은 산란 처리되면 우리 매트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는데, 이제 알로 낳고요. 알이 한달 정도 있으면 부화를 하는데, 새끼 밀리패드가 되어서 똑같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. 네, 바르토법도 먹고요. 네, 다음으로 볼 친구는 굉장히 비싸고 귀여운 친구예요. 자, 이 친구인데요. 온몸이 굉장히 하얗죠. 이 친구는 가고엘 게코라고 해서요. 굉장히 비싼 친구입니다. 네, 고가종이고요. 외형이 굉장히 매끈하고, 네, 새끈하게 생겼네요. 두상은 거의 공룡 수준? 공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한 마리 좀꼭 키워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정부로는 엄두가 안 나네요. 네, 다음으로는 이제 120만원짜리 지낸데요. 와, 이 친구는 아직 작은 개체예요. 많이 다안큰 건데, 이 친구 이름은 로보스터 지네라는 거예요. 네, 다리가 굉장히 많고 이 친구한테 물리면은 손이 불에 타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. 그리고 위에 있는 개체는 좀더 큰데요. 기간티아. 네, 제 손인데 비교 되시나요? 이 친구는 거의 30cm까지 자란다고 해요. 30cm. 와, 진짜 절대 핸들링을 못하는 개체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입니다. 네, 가끔 쥐나 그리고 귀뚜라미 같은 거를 비행을 시키는데요. 와, 한 마리쯤 키워보고 싶네요. 이 친구들은 브리딩, 그러니까 2세를 짝짓기 시켜서 보기가 매우 힘들어서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네, 그리고 준성체 이상부터 안전 사이즈라고 하네요. 와, 탈피 껍질만 해도 굉장히 크겠네요. 갑옷을 입은 듯한 저 느낌. 장난 아니죠? 저 꼬리를 드는 행위는 네, 머리인 척을 하는 거예요. 지네들의 습성이고요. 머리인 척을 해서 꼬리를 물면 자기 턱으로 뒤돌아서 무는 행위를 합니다. 네, 그게 방어 행위인 것 같아요. 이런 친구들을 키워보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. 네,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마칠게요.